엄마는 그냥 저한테 딱 한 가지 질문만 했어요. 안나 그 남자를 사랑하냐고. 그렇다고 얘기해서 부럽고 질투하고 부러워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온 안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2005년에 처음에 여행으로 와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2006년에 그 다음 해에도 한 번 놀러 왔어요. 한국어 학과였기 때문에 3학년 때 2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시험을 보고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졸업해서 이제 집에 가서 한국계 회사에 다니면서 키르기스탄에서 한국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2009년도에 계속 정착하게 된 거예요. 2009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계획하지 않게 한국 남자랑 결혼하게 돼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2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고 고향에 가는 계획하고 있었는데 2009년 초에 어떤 오빠가 생겼어요. 아는 오빠인데 연락하고 서로 전화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처음에는 이제 한국어 배우고 오빠는 러시아어 배우기 때문에 교환학생으로 서로 언어 를 도와주자. 또 저는 많이 도와준 건 없는데 거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계속 챙겨주고 도와주고 알아볼 곳 있으면 알아봐주고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 했을 때 갑자기 스케치북을 꺼내서 저한테 엄청 길게 로맨틱한 드라마에서처럼 마음을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로맨틱한 스토리를 쓰면서 지구에서 60억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는데 그거 바로 안나라는 여잔데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키르기스탄에 가면 남편이 계속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주겠다는 남자가 이렇게 챙겨주는 남자가 처음이고 너무 정직하고 하니까 감동을 받고 우선 고향에 가버렸어요. 따라오더라고요. 키르기스탄으로 와서 우리 엄마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딸을 시집 보내달라고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엄마한테 고백하고 동네에 신고하는 곳 갔는데 사실 일주일밖에 안 왔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서류적인 거에 대해서 혼인신고해서 신고를 받아주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너무 정직하고 너무 저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해줘서 결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오빠가 키르기스탄 오기 전에 의심하긴 했죠. 그냥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그 남자는 그냥 말로만 고백 했고 기대하지 마 이렇게 부정적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끝까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진짜 와줬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역시 반전인 거예요. 엄마는 그냥 저한테 딱 한 가지 질문만 했어요. 안나 그 남자를 사랑하냐고 이렇게 한 가지 질문만 했는데 그렇다고 얘기해서 항상 우리는 환경보다는 내 마음을 잘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한 선택에 때문에 존중을 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할머니는 한번 이리 와봐라 잘 챙겨줄 수 있냐 뭐 어떤 일을 하냐 여러 가지 물어보기는 하셨는데 남편이 되게 인상도 좋고 키르기스탄까지 온 것만으로 해도 책임감 있다는 거 다 봤기 때문에 제가 아 괜찮은 남자다 믿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에서 저를 믿고 결국에 오니까 믿어준 거예요. 그냥 잘생겼네 근데 조금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편이 살 쪘을 때도 좋아했어요. 첫째 낳고 나서 살 쪘어요. 남편이 그때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살찌면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뺐어요. 그리고 러시아 말 조금 하지만 남편이 성격이 너무 얌전하고 조용하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냐 우리는 유머 감각 있고 수다 떨고 말 섞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말 많이 안 하네요. 조용하네요. 약간 그런 인상이었어요. 부럽고 질투하고 부러워했어요. 키르기스탄에서는 한국 문화교육원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 한국어도 배웠었고 한국어 학과도 나왔었고 한국에 대한 되게 좋은 인상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한국에 대한 관심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이제 실체적으로 한국인이랑 우리나라 사람이랑 성격도 맞춰서 환경이나 다 맞춰서 결혼하기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마치 한국 남자랑 서로 잘 만났고 사랑하게 됐고 결혼까지 갔으니까 친구들이 솔직히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질투한 것 같아요. 다른 여자들 남편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남편은 진짜 여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더라고요. 사실 어려우면서도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냥 와이프가 와이프 방식대로 와이프 스타일대로 살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아도 되는데 한국 남편들이 내 스타일대로 다 챙겨주고 다 해주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와이프가 남편 방법대로 따라 해줘야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한국인들의 눈을 좋아해요. 조금 이렇게 옆으로 갈라지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입술도 두껍고 마음에 들고 피부가 두껍고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5살 많지만 다들 나이 똑같은 줄 알아요. 남편이 되게 피부가 너무 하얀색이면 빨간색처럼 보이는데 피부 색깔이랑 피부 두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몸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웰빙 음식도 신경 쓰고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외모는 잘 쓰지 않아요. 한국 남자들이 되게 막 헬스장도 잘 다니고 몸 관리도 잘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선크림은 우리는 보통 뭐 어렸을 때 잘 뭐 발랄라 그런 얘기 안 해요. 특히 남자들이 선크림 바르거나 잠자기 전에 마스크 이런 거 축축하게 만드는 거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선크림 바르지 이거 마스크 때까지 심한 화장 아니고 그냥 보호하기 위한 거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아들 3명 낳았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고향과 달리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미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꼭 배워야 하는, 다녀야 하는 학원들이 있고 엄마들이 계속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할머니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미안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놀았지만 한국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의 반응이 어떻는지 얘기를 했어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